안녕하세요. 달걀닭TV입니다. 봄이 오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여행비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곳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남해군 한 달 살기를 소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최근 모집을 시작한 한 달 여행하기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력적인 명소들을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특징을 잘 살펴보고 지원할 때 참고할 사항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한 달 여행하기 지원 사업으로 시군 지자체 개별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도 단위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전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전북에서 한 달 여행하기가 대표적인데요. 세 곳 중에 경남과 전남은 동일한 지원 조건으로 함께 진행하지만 지원 신청과 여행 지역은 개별 시군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전북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여행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입니다. 경상남도 18개 전 시군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경남 지역 외 거주자이고 참여 규모는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된 시군별 20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여행 기간은 5박 이상 29박 이하 자유여행으로 여행을 하시면 팀별 1일당 5만원의 숙박비와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 이내 체험비가 지원이 됩니다. 두 명이 29박을 했을 경우 숙박비 145만원에 활동비 20만원을 포함해서 총 165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숙박비와 체험비 모두 실비 지원을 받는 거고 식비, 교통비 등은 참가자 부담입니다. 경남 내에 해당 시군에 머물면서 개별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지자체별로 모집 기간이 달라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시 4월 15일에서 5월 3일 모집을 해서 5월, 6월 여행을 하시면 되고요. 진주시는 3월 11일에서 3월 22일 모집해서 4월에서 5월 여행을 하고요. 밀양시 4월 1일에서 4월 19일 모집, 5월에서 6월 여행이고요. 양산시 3월 11일에서 3월 20일 모집, 4월에서 5월 여행. 의령군 3월 4일에서 3월 22일 모집, 4월에서 5월 여행입니다. 함안군 3월 15일에서 3월 25일 모집해서 4월에서 5월 여행이고요. 고성군 4월 1일에서 5월 31일 모집해서 6월에서 7월 여행입니다. 산청군 3월 22일에서 5월 30일 모집해서 4월에서 6월 여행, 함양군 3월 11일에서 3월 22일 모집해서 4월에서 5월 여행, 거창군 3월 1일에서 3월 20일 모집해서 4월에서 5월 여행. 이렇게 현재 모집 중인 곳을 알려드렸고요. 통영과 사천, 김해, 거제, 창녕, 하동, 합천군은 이미 모집이 완료되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고 신청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 신청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참가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함양군을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네이버에 함양군청을 검색합니다. 함양군청 홈페이지를 클릭하시고요. 메인 화면 상단 문화관광 포털을 클릭해 주시고요. 함께 함양을 클릭하시면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을 클릭하셔서 프로그램 신청서를 다운로드를 먼저 하시고 서식을 작성하신 후에 해당 메일 주소로 메일 발송을 하면 됩니다. 여행에 대한 기타 문의하실 게 있으면 홈페이지 하단에 문화관광과 관광기획 담당 연락처가 이렇게 있으니까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4년 한 달 살기 공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달 여행하기가 지자체별로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남해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일찍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3월 초에 모집이 끝난 곳도 있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여름 시즌에 한 번 더 신청을 받고 있는 곳도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올해 이 좋은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하셔서 지원금도 받고 즐겁게 여행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참 봄꽃 시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여행하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셔갖고 숙박도 자유로 묵고 그런 축제도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달 여행하기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런 것들은 숙박비 지원을 받으면서 농촌에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앞으로도 모집 소식이 들리는 대로 제가 이렇게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놔주시면 소식들 제일 빠르게 전해드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